2012년 2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들어가기 전에 또 간단한 이론 하나 배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철심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은 걸 얘를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솔레노이드의 자기이색이 공식은 이 솔레노이드의 길이 분의 흐르는 전류 곱하기 권수, 권의 수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기이색이는 자속밀도를 투자율로 나눈 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요두개 공식 중요한 거니까 꼭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 가지고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길이 1m에 이 평균 길이가 1m랍니다. 권수가 1000에 얘가 1000회랍니다. 코일의 비투자율이 1000, 이 코일의 비투자율이 1000이랍니다. 철심을 넣고 자속밀도 1W 메다 제곱을 얻기 위해 코일에 흘려야 할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속밀도가 1W 메타 제곱이래요. 요 B가 1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류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이두 개의 공식 가지고 전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레노이드의 자기이색이는 H, 그 길이분의 권수 곱하기 전류라고 했죠. 얘는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투자율분의 자속밀도. 투자율은 공기 중에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걸로 나타내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전류기 때문에 이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서 우리가 알아낸 요 단서 가지고 또 대입만 시키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요 전류만 빼고 나머지를 이쪽으로 다 넘기면 되겠죠? 이 권수는 전류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요 분모에다 두고요. 요 길이는 나눠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속밀도에다가 이렇게 곱해줬습니다. 자, 공기 중에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거 지금쯤이면 그냥 투자율만 딱 봐도, 공기 중에 투자율만 딱 봐도, 아,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구나.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네,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비투자율. 네, 비투자율 여기 1000 줬지요. 1000 곱하기 권수. 네, 1000 줬습니다. 1000 분의 1 곱하기 1. 암산해서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우리가 구해낸 이대로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때리는 겁니다. 얘를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어떤 수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 수는 그냥 그대로 두고 공학용 계산기로 얘 한번 계산해보고, 얘 한번 계산해보고, 얘 계산해보고, 얘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구한 수랑 똑같은 수, 비슷한 수가 나오면 그게 답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풀면 1번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정리를 이렇게 하기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정전 에너지, 전속 밀도 및 유전 상수. 예, 이거 비유전율이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된 문제입니다. 전기자기학에서 근로된 문제는 다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전속은 매질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최대가 되도록 분포한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전속은 매질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최소가 되도록 분포합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정전에너지 공식하고 전속밀도 공식하고 서로 또 이렇게 관계를 본 다음에 그 유전체의 그 유전율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인데 그거 하실 건가요? 그냥 문제와 답만 외우고 넘어가자고요. 전속은 매질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되도록 분포한다는 거, 이거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전기 쌍극자의 등전이면을 극자표로 나타내면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지요. 이런 거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4번. 유전체에서 변이 전류를 발생하는 것은 이것도 근로된 문제죠.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알아가야 될 게, 이 변이 전류라는 게 뭐냐면, 이런 콘덴서에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 전자가, 전하량을 가진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전하량을 가진 전자의 이동을 우린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전류를 변이 전류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걸 변이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전류는 콘덴서와 관계가 있고, 콘덴서 사이에 들어가는 요 유전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5번, 면전압 밀도가 ρS인 무한히 넓은 도체판에서 R메타만큼 떨어진 점에 전기의 세기는
답 2번입니다. 이거 공식 문제예요. 무한히 넓은 도체판이 있고 여기서 알메타 떨어진 점에 여기에 여기 알메타 떨어진 점에 여기에 전계의 세기 공식 이 입시론분의 면적이나 밀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비위전율이 얼마고 이런 거안 줬잖아요. 그래서 입시론 제로를 써준 거예요. 네. 자, 요거 공식 문제입니다. 공식 문제 이런 거꼭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이런 거못 맞으면은 꽈락 면하기 힘듭니다. 6번 무한히 넓은 두 장의 도체판을 d메타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은 후두판 사이에 V의 전압을 가한 경우 도체판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 퍼 메타 제곱인가? 무한히 넓은 두 장의 도체판 콘덴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콘덴서 여기에 존재하는 힘의 공식은 1/2 유전율 곱하기 전계의 세기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더 꼬아놨죠. 전위는 즉 전압은 전계의 세기의 그 거리를 곱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 떨어진 거리, 요 떨어진 거리는 d로 줬죠. 전압은 전계의 세기의 떨어진 거리를 곱해준 이 d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식을 이 전계의 세기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얘를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계의 세기는 전위를 이 떨어진 길이만큼 나누면 이게 전계의 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그냥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여기다 넣어주면 1/2 유전율의 떨어진 거리 분의 전압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찾으란 얘기입니다. 이거 몇 번에 있죠? 3번에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7번. 일반적으로 자구를 가지는 자성체는? 여기서의 자구는 강 자성체의 아주 작은 영역을 자구라고 합니다. 그럼 답은 강 자성체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8번. 그림과 같이 평행판 콘덴서에 교류 전원을 접속할 때 전류의 연속성에 대하여 성립하는 식은? 자,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겠죠? 우리는 이런 뭐 나블라, 뭐 곱하기, 뭐 회전한다, 이거 뭐, 그, 뭐 스칼라의 곱 이런 거,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답은 3번입니다. 이 그림 나오면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그림에서 요 L, 요 L이 이게 환상 솔레노이드죠? 환상 솔레노이드의 길이를 나타낸 겁니다. 요 L이 100cm고 면적이 10cm. 요거 공 아니에요. 면적입니다. 면적. 예, 요거 면적이에요. 10cm 제곱. 그다음에 비트자율이 100. 요게 감긴 횟수가 1000회인 회로에서 전류 I가 요 10A를 흘렸을 때 저축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언제 고민하라 그랬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확인한 다음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 적고 나서 고민하는 거라고 했어요. 문제에서는 이 솔레노이드에 저축되는 에너지, 근데 여기 코일이죠? 코일. L 성분이 있는 저축되는 에너지는 1/2 Li 자승으로 나타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써놨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 전류는 알죠? 전류는 문제에서 줘서 알겠는데, 얘를 모르는 거예요, 얘를. 그죠? 인덕턴스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상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 이겁니다. 길이분의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권선의 제곱. 얘도 꼭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식을 알아냈다면 이제 문제에서 주는 단서 쭉 적어 봐야죠. 길이가 100cm. 얘를 메타 단위로 환산하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라고 했어요. 그리고 면적이 10cm의 제곱. cm의 제곱은 메타 단위로 하면 10의 4승을 곱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메타. 예. 그 다음에 B 투자율이 100. 그 다음에 권횟수가 1000. 예. 여기서 이것 가지고 이제 요 인덕턴스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인덕턴스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 투자율 곱하기 면적 곱하기 권에서 제곱이니까 투자율은 공기 중에 투자율 그리고 비투자율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어요. 제가 왜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 공식이 그냥 투자율 여기 문제에서 투자해줬다고 그냥 100만 곱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네. 그래서 투자율은 공기 중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이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비투자율 비투자율 100 줬죠? 100 곱하기 면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권수 1000의 제곱 그죠? 권수의 제곱이니까 1000의 제곱 나누기 길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얘를 계산기 넣고 때리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뭐 4파이 꼭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뭐 4파이로 나오는 계산기도 있고요. 아무튼 계산하면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그 수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계산해서 4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했는데 그 수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고 2분의 1 곱하기 그 계산된 수를 넣고 곱하기 요 전류의 제곱. 전류. 그죠? 10A의 제곱하면은 어떤 수가 또 나오겠죠? 네, 어떤 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수를 여기다 두고 얘네들을 하나씩 계산기에다 두고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게 답이란 얘기입니다. 괜히 이거 정리 못 한다고, 네, 괜히 그 스트레스 받고 막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 찾아내서 계산기에다 넣어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뭐 내가 좀 수학을 좀 해서 이거 정리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은 좀 편하겠죠. 하지만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공학용 계산기가 있어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10번. 맥스웰 전자 방정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이것도 글로 된 문제죠. 답은 4번입니다. 자개는 발산하며 자극은 단독으로 존재한다. 얘가 틀렸어요. 자극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N극이 있으면 S극이 있잖아요. 그죠? 꼭 이렇게 존재를 해요. 한 자성체에 극이 N극만 있는 물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에 마이너스 전하만 가지고 있는 물체는 없어요. 마이너스가 있으면 네,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자극은 단독으로 존재한다. 네, 이게 답입니다. 자, 11번. 전자파의 전파 속도 또 나왔습니다. 전파 속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우리 전파 속도의 공식 알잖아요, 그죠? 예, 유전율 곱하기 투자율의 루트 15분의 1, 예, 요게 전파 속도의 공식입니다. 이쯤 되면 요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딱 써놓은 다음에 이그 보기에서 주는 거랑 하나씩 맞춰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공식을 난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예,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번. 유전율에 비례한다. 자, 유전율 요 분모에 들어가 있죠? 얘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유전율이 커지면 전파 속도는 작아지는 거니까 반비례하는 거예요. 2번. 유전율에 반비례한다. 유전율에 반비례하긴 하는데, 이건 유전율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유전율과 투자율의 곱의 루트 씌운 거, 그러니까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게 확실한 답입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될수 없는 거고요. 유전율과 투자율 곱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얘도 아니죠? 예, 반비례하는 거죠? 4번, 유전율과 투자율의 곱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유전율과 투자율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2번, 액체 유전체를 포함한 콘덴서 용량이 C파라드인 것에 V볼트의 전압을 가했을 경우 흐르는 누설 전류는 이거 1회 때 했었죠. 2012년도 1회 문제에서 했었습니다. 누설 전류, I는 R분의 V.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 RC는 아 여기 적어놨네요. RC는 고유저항 곱하기 유전율, 예, 저항률 곱하기 유전율, 고유저항이랑 저항률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RC는 고유저항 곱하기 유전율, 예, 이 공식을 이용해서 좀 풀어야겠다. 좀 이런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우선 I는 R분의 V인데 R은 C를 넘겨주면 예, 정적 용량 분의 고유저항 곱하기 입시론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 R 자리에다 이렇게 두면 정적 용량분의 고유저항 곱하기 유전율 분의 V가 되죠. 그래서 요거 번분수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V는 1분의 V.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 두개 곱해서 분모에다 써주고 네, 고유저항 곱하기 유전율 분의 네, 전압 곱하기 정적 용량. 그래서 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1번이죠. 이런 문제 역시 공식만 알고 있으면 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요거 이해 못 하시겠다 하시면 이거 다 외우셔도 되는데요. 이 공식은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설 전류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전류, I는 R분의 V. 요 굉장히 그 오메 법칙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고 가자고요. 자, 13번 풀기 전에 요거 상호 인덕턴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2012년도 1회 기출문제 해설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요. 자, 1차, 요 A코일의 권해수가 NA라고 하고요. 요 A코일의 인덕턴스가 L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2차 측에 요 권해수가 NB라고 하고요. 인덕턴스가 LB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발생된 자속이 요 2차 측 코일, 그냥 다른 코일을 지날 때 여기에 1차에서 발생된 코일로 인해서
인덕턴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걔가 상호 인덕턴스라고 했습니다. 얘 상호 인덕턴스는 요 A 코일의 인덕턴스 곱하기 B 코일의 건수 LA 곱하기 NB는 요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예, A 코일의 건수랑 값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예, A 코일의 건수. 이게 공식이에요. 만약에 요 2차 코일 LB를 기준으로 하면 LB의 인덕턴스 곱하기 1차 코일의 건수 NA는 요 상호 인덕턴스 곱하기 B 코일의 건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공식입니다.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상철심의 건수가 3000회의 A 코일. 그 A 코일에 여기 3000회를 감았고요. 건수 200회인 B 코일. 여기에 200회를 감았답니다. 예,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 요 LA가 예, 360mH이고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준 게, A 코일의 건수 3000회 줬고요. B 코일의 건수 200회를 줬고요. A 코일의 인덕턴스를 360mH로 주는데 요거 기본 단위로 바꾸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30mH가 됩니다. 자, A 코일과 B 코일을 주고 A 인덕턴스를 줬어요. 이때 상호 인덕턴스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될까요? AB의 예, 건수를 주고요. L이네요, L. 예, A 코일의 인덕턴스 여기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풀면 되겠죠. 얘를 풀려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은 이 식을 사용합니다. 얘랑 똑같죠. 예, 자리를 바꾸면 얘랑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므로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려면 얘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를 반대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요 A 코일의 건수를 반대로 넘기면 요 상호 인덕턴스와 곱한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분모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낸 단서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A 코일의 인덕턴스 3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B 코일의 건수 200, 그죠? 200. 그 다음에 예, 나누기 A 코일의 건수 3000 하면 계산기 때리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오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미리 henry를 물어봤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없애주고 단위에다가 미리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4 미리 henry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강 자성체의 자속밀도 B의 크기와 자와의 색이 J의 크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암기 문제죠. 자와의 세기는 자속밀도보다 약간 작습니다. 네, 이거 암기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그림과 같은 B 투자율이 입시론 S1, 입시론 S2인 각각 다른 자성체를 접하여 놓고 세타 1에 입사각이라 하고 세타 2를 굴적을 각이라 한다. 경계면에 자하가 없는 경계 미소 폐곡면을 취하여 이곳에 출입하는 자속수를 구하면 자, 이거 딱 봐도 암기 문제죠? 예, 그림 이렇게 나오고, 예, 문제 이렇게 나오면 답은 2번입니다. 예, 이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16번. 그림과 같은 한 변의 길이가 L메타인 정육각형 회로에 전류 I암페어가 흐르고 있을 때 중심자계 세기는 몇 암페어/메타인가? 이건 역시 암기입니다.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한 변의 길이가 정삼각형일 때는 중심의 자기의 세기가 얘고요.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일 때는 그 중심의 자기의 세기가 얘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예, L인 정육각형의 중심의 자기의 세기는 얘예요. 얘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이세 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답으로 나오는 거 굉장히 많으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정육각형 회로라고 했죠. 그 정육각형 회로는 얘가 되겠네요. 자, 얘는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얘 괜히 유도한다고 막 코사인 사인 막 해가지고 그런 거안 해도 돼요. 그냥 나와 있습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7번 그림과 같이 면적이 S메타인 평행판 콘덴서에 극판 간의 판과 평행으로 두께 얘가 D1, 예, 얘가 D2 메타의 유전율이 얘가 입시론 1, 얘가 입시론 2인 유전체를 삽입하면 정적용량 C 물어본 거죠. 이거 콘덴서잖아요. 그래, 콘덴서의 정적용량 구하는 공식은 얘죠, 얘. 얘 엄청 중요한 공식입니다. 얘 여기서 C는 떨어진 극판 분의 유전율 곱하기 요 판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콘덴서가 이렇게 생겼죠. 예,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극판의 면적은 요 S고요. D는 여기 떨어진 거리고요. 유전율은 아니, D죠. 떨어진 거리고요. 유전율은 요 안에 있는 유전체의 유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 진짜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럴 때 유전율이 서로 이렇게 다를 때 여기 정적용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얘네 보면은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요. 그죠? 얘가 입실론 1이고 얘가 입실론 2입니다. 보면 직렬이죠? 직렬에서 합성 정적용량은 C1, 얘가 C1이라고 하고 얘가 C2라고 했을 때 C1, 예, 여기 있네요.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입니다. 그래서 C1, C2의 정적용량을 구한 다음에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숫자를 준게 아니라 그냥 각 기호만 이렇게 줬죠. 그래서 기호로 넣고 풀면 돼요. 자, C1은 요 극간의 거리 분의 요 C1의 입시론, 요 C1의 유전율 곱하기 여기 면적, 요 면적을 곱해준 거 곱하기 C2 요 극간의 거리, 그러니까 D2분의 요 유전율, 요 유전율 곱하기 요 면적, 요 면적은 얘 면적이나 똑같죠? 그래서 면적 S로 이렇게 둔 겁니다. 요 분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 분모부터 D1, D2로 통분을 하면 여기다가 D2를 곱해주고 여기다 D1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겁니다. 더해서 이렇게 되고요. 얘네는 곱해주면 그냥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D1, D2 곱해주고 요 위에 있는 거두개 곱해주고 그럼 입실론 1, 입실론 2에서 요 S는 똑같은 면적이니까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얘랑 약분이 돼요. 자, 요것 좀 해드릴게요.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분모에다 씁니다. D1, D2 해서 입시론 D, S, D2 플러스 입시론 2, S, D1 분의 요 밖에 거 곱해서 써주는 거예요. D1, D2 곱하기 입시론 1, 입시론 2 면적의 제곱.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면 요 S 있죠? S. S, S, S. 이렇게 없애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얘를 S에 입시론 1, D1 플러스 입시론 2, D1, D2가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묶을 수 있으니까 얘랑 요 S 제곱, 요 S 두 개니까 하나는 지울 수 있겠죠? 하나는 약분 되잖아요. 그래서 S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인데 문제를 보면 얘가 없지요. 그래서 보기에 맞게 얘 식을 바꿔놔라. 그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이네 개의 보기에 다 분자가 S밖에 없지요. 그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애를 그냥 S로만 만들면 여기다가 위에다가 입시론 1, 입시론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밑에다가도 입시론 1, 입시론 2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시론 1, D2 플러스 입시론 2, D1 분의 입시론 1, 입시론 2, S에다가 입시론 1, 입시론 2분의 1을 곱해주고 여기도 입시론 1, 입시론 2분의 1을 곱해주면 얘랑 약분되죠. 그래서 얘는 S밖에 남지 않고요. 얘랑 곱하면 입시론 1 약분되고 입시론 2분의 D2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얘랑 곱해주면 입시론 2, 입시론 2 약분돼서 입시론 1, D1이 남겠네요. 그래서 분모가 입시론 2분의 D2 플러스 입시론 1분의 D1을 찾으면 그게 답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입시론 1, 1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핵심 포인트는 얘입니다. 얘고요. 이게 직렬이고 직렬의 합성 정적 용량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18번 두 개의 길고 직선 요거 삭제해 주시고요. 그냥 직선 도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직선 도체가 평행으로 그림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 각 도체에는 10A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격거리는 0.2m일 때 오른쪽 도체의 단위당 힘은 이 도체의 단위당 힘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체가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간답니다. 이 X 표시는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점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점으로 나타냈다면 전류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X는 들어가는 거, 점은 나오는 거. 그래서 길이당 뭐 힘은
뭐 공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이거 암기하고 가자고요. 그죠? 그림 이렇게 나오고 예, 숫자 뭐 이렇게 주면은 우리 답은 2번을 찾아서 예, 체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자, 19번. 예, 19번도 글로 되어 있는 문제네요. 암기 문제겠죠?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전자 유도에 의하여 회로에 발생되는 기전력은 자속 쇄교수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 네, 이게 답입니다. 네, 4번이 답이에요. 자속 쇄교수의 시간의 변화율은 이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요거 뭐 굳이 지금 막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냥 답은 전자유도에 의하여 회로에 발생되는 기전력은 자속 쇄교수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 네, 답은 이거라는 거. 그냥 요거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20번. 네,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죠. 대전된 도체의 특징이 아닌 것. 네, 답은 2번입니다. 가우스 법칙에 의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예, 네,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또 전기자기학 2012년 2회 네,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어렵더라도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꼭 1번부터 20번까지 또 혼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 풀으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보시면서 아 규명이가 여기서는 또 중요하다고 했지 그냥 이거는 암기하고 넘어가라고 했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뭐 본인이 내가 풀어도 이거 풀리겠다 하시는 것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꼭 나옵니다 하는 거는 그냥 한번더 예, 영상을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더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